승. 안녕하십니까, 피싱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기아의 K7 차량을 한 대 더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K7이 아니라 연식이 더욱더 좋아진 더 프레스티지 K7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프레스티지 K7 가지고 나오면서 안에 어떤 게 바뀌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안쪽에 센터펫이야 뭐 우드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고, 예전 K7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돼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프레스티지 K7 2.4 GDI 럭셔리 등급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2012년식 키로수 15만 8천 키로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K7 판매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랑 준대형 세단 부문에서 1, 2위를 다투던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K7이 앞에 보이시는 라이트의 면발광 이 부분을 포인트로 주면서 그랜저의 고객님들을 대부분 많이 뺏어왔던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있고 아쉽게도 휀다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는 지장은 전혀 없고요. 하부랑 엔진 미션에서 오인우유도 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600만원대 초반에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K7도 600만원인데 더 프레스티지 K7도 600만원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실지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랑 안개등 깨짐없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 쪽에 면발광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따가 뭐 시동 켜서 제가 라이트 켜서 보여드리겠지만 HID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예전 K7에 비해서 이렇게 그릴도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는 특옵션의 차량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지만 조금의 기스 있는 점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옆쪽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문제없이 잘 달려있고요. 옆쪽에 사이드 미러 쪽에도 기스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조금의 문콕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은 뭐가 묻은 것 같은데 광택하다가 왁스가 먼진 건지 컴파운드로 지워질 수 있을 정도의 흠집처럼 보이네요. 자, 외판 상태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손잡이 쪽에 도어 캐치 버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겠죠. 자,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남아있네요. 휠 컨디션 역시 너무나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조금의 기스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와서 K7의 2.4 GDI 엔진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광는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아래쪽에 크롬 라인도 들뜬 부분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후방 감지기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확실히 준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유지하고 있고, 트렁크에는 골프백 두 개 정도는 실릴 수 있는 공간 나오네요.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 스페어 타이어랑 치공구 들어가 있고 침수 흔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운전자 쪽 측면 외판 상태 볼 건데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한번 볼게요. 그 조수석 쪽보다는 이쪽에는 조금의 데미지가 있네요. 이렇게 기스 난 부분에 붙일해 놓으신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조금의 기스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도 조금 붙일해 놓은 흔적이 있는데, 검은색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붙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붙일할 경우에는 색깔이 안 맞아서 조금 어려운,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정색 차량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지금 외판이랑 휠 타이어 보셨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열 들어가서 가죽 상태랑 어떤 옵션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도 유지를 하고 있죠. 어디 뭐 해지거나 아니면 찢어진 곳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2열 리모콘까지 들어가 있어요. 2열에 열선 시트, 오디오, 조그 셔틀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2구 컵홀더 들어가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한 수납 공간까지 있고, 뒤쪽에도 12V 시거잭 있어서 충전하시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뒷자리 송풍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순정 매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뒤쪽에 블랙박스도 달려서 있어서 앞쪽에 2채널 ACD 블랙박스까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열 가서 더 자세한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K7의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조키까지 총 2개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도 일발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실키로수 158,848km, RPM 부조현상이나 계기판 경고 등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K7 계기판과 틀린 앞쪽에 ACD 계기판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슈퍼비전 계기판이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시안성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부터 옵션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실내등 잘 나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에 LCD 블랙박스 있고요. 제가 블랙박스도 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 센터 페시아 쪽 보여주시면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매립해 놓으신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프로토, 듀얼 프로토 공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는 디멘션 오디오라고 해서 K7에서 굉장히 애용하는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디오 키면 내비게이션에도 동기화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번창하십시오로. 네. 오디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역시도 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 보여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드 색깔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 그 다음에 뭐 USB 단자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2구 컵홀더, 그 다음에 1열의 열선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있는 거죠. 핸들 열선, 축구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암레스트 쪽 보여주시면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차나 현대차나 보면은 수납 공간 하나는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핸들 상태도 역시나도 너무나도 좋고요. 볼륨 리모컨,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버튼,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와이퍼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역시나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VDC 차체 제어 버튼까지 있어서 안전성까지도 꽉 잡은 K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보면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후방 감지기, 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전부 다 잘 작동하고 있고요. 엔단. 미션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RPM 쪽 보여주시면은 RPM 뭐 계기판 이렇게 부조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핸들 떨리거나 아니면 차가 울컥거리는 느낌 없이 너무나도 좋은 미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개방해봤고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엔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프레스티지 K7 2.4 GDI로 나온 모델이고요. 럭셔리 등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전자석, 열선 시트, 음성인식 등등 너무나도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특장점으로는 무사고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휀다 교환만 한 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오인오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61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 1년 전 모델인 K7도 600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더 프레스티지 K7도
600만원 극 초반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K7 차량 말고도 다수의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K7이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탁송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탁송거래 전에 하부 엔진 미션까지 전문 엔지니어분들에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프레스티지 K7 소개시켜드렸던 피싱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